안녕하세요. PG 클래스의 이병욱입니다. 오늘부터 절망 레슨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서 몇 편 정도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. 여러분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프로처럼 스윙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시는데요. 그러한 동작들을 하나하나 예시를 들면서 여러분들이 절대 할 수 없을 뿐더러 할 필요도 없다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희망을 꺾어버리는 게 이 절망 레슨의 목적입니다.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면 가질수록 희망을 크게 품으면 품을수록 골프는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.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백스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. 백스윙을 배울 때 우리는 낮고 길게 큰 아크로 빼서 몸통이 저절로 회전할 수 있게끔 들어야 합니다 라고 레슨을 받고 또 그러한 레슨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골프 스윙의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굉장히 큰 아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. 그러면 동작이 커지게 되면 쫙 하고 쫙 가서 뭔가 시원시원하고 화끈한 그런 스윙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. 중요한 건 공을 칠 수 있는 타이밍을 찾기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을 칠 때 넓은 스윙, 넓은 스윙 이런 식으로 가면 프로들은 스윙을 할 때 공을 딱딱 치거든요. 왜냐하면 이 큰 스윙 속에 공을 치는 타이밍이 어려서부터 훈련을 해서 몸에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. 이 넓고 그다음에 뭐 낮고 길고 뭐 이러한 큰 이러한 단어가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선수들의 스윙을 보면요, 굉장히 큰 스윙을 해도 결국에는 공을 칠 때는 굉장히 좁아졌다가 여기에서 팔꿈치가 쫙 펴지면서 치는 동작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제 멤버십 프로그램 스테이지 2에서 정타 프로젝트라고 여러분께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. 거기에서 제가 뒤접어 위접어라는 레슨을 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뒤접어는 팔꿈치가 빠지는 거예요. 그래서 빠졌다가 이렇게 공을 쭉 펴기만 하면 공이 쫙쫙 붙거든요. 다시 보세요. 뒤로 접었다가 쭉 하면 공이 붙는 타이밍이 나와요. 근데 이걸 왜 제가 중요하다고 하냐면 어떠한 스윙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내가 펴야 될 지점에서 펴는 동작에 의해서 샷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. 근데 여러분들은 그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스윙만 크게 하니까 그냥 휘 젓는 스윙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넓건 좁건 간에 결국에는 넓어도 여기서 딱 치는 이러한 동작이 있는데 먼저 공을 때려주는 그 위치를 찾아주지 못한 상태에서 스윙만 크게 크게 하라 그러니까 정작 힘을 써야 될 때 쓰지 못하고 그냥 휘 젓는 이런 동작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러분의 스윙이 강력함이 없는 그런 스윙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 큰 스윙은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하지 않습니다. 여러분들은 이 작은 스윙을 통해서 정확히 공을 때리는 연습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요. 접고 펴고 뭐 오른팔 접어 왼팔 접어 뭐 별거 다 있잖아요. 손목으로 쳐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근데 저는 뭐 그런 레슨에 대해서 동의하진 않지만 저는 오직 우리 일반 골퍼라면 오른 팔꿈치만 쓰시라고 그러거든요. 근데 팔꿈치를 접었다 펴는 이 타이밍만 익혀주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서 아휴 이렇게 해도 공을 칠 수 있고 또 언제 펴면 되는지 아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해도 칠 수 있고 어떠한 내가 시선을 뺏기고 공을 놓친다 하더라도 공을 칠 수 있는 타이밍은 몸이 익히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말씀드리면 낮고 길게 그런 백스윙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팔꿈치 손목을 사용을 해서 정확히 공을 딱딱 끊어낼 수 있는 딱딱 쳐낼 수 있는 그 타이밍을 먼저 익히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이렇게 움직이면서도 칠 수 있어요.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구성 요소만 갖추게 되면 큰 스윙은 쉽게 할 수 있다. 그리고 얼마든지 나머지 스윙은 여러분들이 가짜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점 명심하십시오. 큰 스윙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. 아주 웅크리는 스윙, 제가 백스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웅크리는 스윙으로 딱딱 칠 수 있는 이 연습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큰 스윙이 돼도 막 어딜 갔다 와도 결국에는 공을 치는 위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꼭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. 오늘도 여러분의 희망을 하나 꺾어드렸습니다. 지금까지 절망 레슨의 이병욱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, 구독은 덤!